결국 이제 더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종의 조작값을 찾아내고 보정값을 찾아내고 이 도표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이게 지금 넘어가시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올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는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제가 발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게 빠르게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할 걸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힘들게 찾은 내용이니만큼 국민들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4표로 가정하고 다음 걸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는 3표를 설명했는데, 자, 이제 그 개표기에 조작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수치는 이 모르게 어딘가에 4라는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어떤 접전 지역을 가정하고, 이건 또 수치를 또 바꾸면 이 공식 그대로 이제 뒷수치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잡하니까 눈에 보이기 쉽게 100대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A당이 25%를 더 가져오고, 왜 그러냐? 100개당, 4개당 하나니까 100개면은 25가 되는 것이죠. A당은 20%를 더 가져오고, B당은 그 25%가 더 빠지니까 차이는 50%가 됩니다. 차이는 50%가 표수로 봤을 때 차이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표가 그렇게 어떤 조작이 됐다면은 50% 격차가 나는데 누가 봐도 조작인 걸 당연히 알 만큼 큰 수치지 않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표수가 그 50%씩 조작이 됐다는 거고요. 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빠졌을 경우에 125, 75가 되고 실제로 나오는 표는 63대 38 정도로 약간은 좀 미심쩍긴 하지만 이건 무조건 조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적당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네. 우리가 그래 대패했네 이 정도 해석할 수 그렇죠. 있게끔 네.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 민주당이 사람으로 민심으로 갔구나.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야, 그렇게 많이 찍었어? 야, 너도 찍었어? 너도 찍었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말은 못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들지만, 아, 그냥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뭐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물어보는 것도 실례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 성향을 물어본다는 건요. 여러분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대한민국을 구하는 도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A당 후보가 100% 100표를 갖고 있고 B당 후보가 100%를 갖고 있습니다. 100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수가 4입니다. 조작값이. 4표당 한 표를 A당 후보한테 더 주고 한 표를 B당한테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비율은 25% 마이너스 25%입니다. 결과적으로 125표를 갖게 되고 75%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격차입니다. 그 격차란 것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면은 이게 A당과 B당이 63에 38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숱하게 나왔죠. 숱하게 언론에도 나옵니다. 나오고 선관위 공식 발표에서도 더 수치를 직접 증명을 해줬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냐? 5표당 한 표를 A당한테 더 주고 B당한테 빼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20대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A당의 격차, 사전 득표율과 당의 득표율이 60% 나오고 그다음에 40% 나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가 아닙니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표를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표입니다. 대한민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한 작업은 이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걸 짜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엑셀에서 조금 고급 기술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이걸 계산했는지는 여러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또 알기를 원하신다면 엑셀 파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아, 요건 요렇게 여기를 더해서 요렇게 곱했고, 예. 여기는 재밌는 게 함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엑셀, 모든 엑셀이, 왜냐면은 제가 그 네 개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 단순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저는 만들었, 저는 그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클릭을 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이걸 똑같이 따라서 본인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조작을 보정했다. 보정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개표기에는 조작수가 들어간 거겠죠? 개표기에 들어간 거는 조작되는 어떤 그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 지역에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경우,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경우에 지금 사전 당일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냐면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요거하고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보이기 쉽게 지금 PPT로 따로 이제 캡처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봤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봤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21대 총선에서 그 개표기로 조작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 개표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찾아서 일일이 그걸 이제 적용을 했더니 요런 사전 당일 차이. 사전과 당일, 그러니까 당일은 고정입니다. 이것 다 이제 당일은 고정인데 사전이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아, 사전에 어떤 조작이 있다고 의혹이 되니 그걸 가정해서 그 어떤 특정 수치로 보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이 표가 또 중요합니다. 이 표가 이게 우리가 참 많이 배운 게 없더라도 이거는 그냥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상태. 조슈아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21대 총선이 비정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온 국민이 느꼈을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느꼈지만 그러나 신문도 다 떠들고 방송상사도 다 떠들고 선관위도 다 떠들고 하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 모양이다, 세상이 그런 모양이다, 민주당이 다 가져간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체념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늦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은 그럼 네. 교정해 주시죠. 네. 조슈아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21대 총선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비정상 상태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뭔가가 개입됐다 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방송에서는 조작값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서울에는 세 표당 한 표가 A당으로부터 B당으로 옮겨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조작이 됐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을 수정해 주자, 조작을 보정해 주자, 조작을 고쳐 주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 값이 바로 보정값입니다. 보정값을 준 겁니다. 역으로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안 된 상태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정수치 적용이 된 결과가 너무나 20대 총선과 보정수치가 주장됐을 때가 정상이 된 겁니다. 이게 정상상태입니다. 비정상상태를 교정값을 줘가지고 정상 상태로 만든 겁니다. 앞에 이거 말고 앞에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 3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 이게 비정상 상태입니다. 21대입니다. 여기에 강한 의욕을 가진 조슈아님이 의혹을 찾다가 조작값이 3, 세 표당 한 표가 엉뚱한 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뭘 제공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공한 것이 조작이 3위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있죠. 표 조작 보정. 이게 보정값, 보정값. 보정값을 3을 줬습니다. 예. 3을 주니까 여러분들 생긴 게 뭔가 하니까 다시 보정된 21대 총선의 격차입니다. 격차. 무슨 격차?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네. 예. 민주당과 다 해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크지 않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냐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맹이냐. 누군가 개입했다면 엄청나게 죄를 범한 겁니다. 왜? 이거를 초등학생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은 엑셀을 그냥 누워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됩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제가 배포한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제보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것을 상당히 높게 한 지가 세월이 지금 20년, 30년 흘렀지 않습니까? 제보를 통해가지고 깨우친 겁니다. 제보가 온 데이터를 보니까 눈이 뒤집은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토요일부터 제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택도 않은 이야기다 말이에요. 졌으면 증거 좀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기를 든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잘못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보정값, 조작값을 수정하는 보정값, 조작값을 교정하는 보정값 3을 주니까 다음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예, 지금 옆에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요.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이요.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은 게 정상인 겁니다. 사전 당립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작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게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였고요. 이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었냐면 아까랑 똑같이 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아, 그러면 그 한국당 후보에 갈 후보들 표 중에서 통합당에 갈 표 네, 통합당으로 갈 표 세 개 중에 하나만 빼고 두 개만 가는 거죠. 또 세 개 중에 하나 빼고 계속 돌아갈 때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정값이란 것은 미래 통합당 특정 후보가 세 표를 따면은 두 표만 갖고 한 표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정확하게 예, 민주당 표로 가는 겁니다. 정의당도 아니고 무소속도 예. 아니고 다른 당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 반겁니다. 세 표 하면 니는 두 표, 한 표 더. 또 세 표 오면 니는 두 표, 한 표 더. 두 표, 한 표 더. 그러니까 60몇 대 30몇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전 지지율 격차라는 것이. 예. 다시 해보시죠. 예.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보정값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줘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수치가 전국이 3이라면 3, 이건 아니고요. 지역마다 공통된 일관된 어떤 그 지역 일부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울, 인천, 경기는 3이었습니다. 경기 빠졌는데 서울, 인천, 경기는 3. 그러니까 그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똑같이 60몇 대 30몇으로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 그 미스테리 숫자가 원인이 이 서울, 인천, 경기의 조작 수치가 3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부산, 충남,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숫자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이 조작이 되는 수치가 폭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표 중에서 가버리는 거니까 더 이제 조작의 표, 이 차이는 적어지는데요. 그렇게 되고 뭐 대구나 경남은 이렇게 6, 5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전남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광주는
이 수치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오류가 나는 등 전혀 이 숫자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엑셀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할수록 더 이상한 그래프만 보입니다. 제가 궁금함을 가진 거에서 한번 질문을 좀 던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3, 4란 것도 저는 보니까 네네. 격전지일수록 숫자가 적겠네요. 아,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2인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로. 네. 종로만 2였고, 나머지는 3, 4,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슈아님처럼 이렇게 정밀 분석은 하지 않고, 네네. 1후보하고 2후보만 뽑아가지고, 20대하고 21대를 지역별 평균을 이렇게 다 구해보니까, 네.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격전지일수록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이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부울경 같은 숫자가 현저하게 나고 네. 그다음에 전남, 전북, 광주는 격차가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네네.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둘쭉 이렇게 됩니다. A그룹과 B그룹 격전지일수록 그래서 그런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그런 직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슈아님이 딱 영상을 보는 순간 네. 예,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세 표당 한 표를 돌려야 된다는 이게 격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화제의 중심이 된 정말 최고의 이슈가 된 황교안 이낙연 후보가 격돌했던 그 지역만큼은 아마도 이제 제 추측으로는 만약에 정말 만약인 거죠. 만약에 이런 2라는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여기에 수치를 넣은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라는 강한 숫자를 넣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종로구의 자료를 보면서 사직동이라든지 삼청동이라든지 평창동처럼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하고 네. 이런 부분조차도 똑같은 그런 격차가 나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놀랐는데 네. 그 앞에 한 번 더 보시죠. 앞에 조금 전에. 네. 이게 참 중요한 수치입니다. 격전지일수록 세 장당 한 장 정도가 예,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예, 상대방은 한 장을 잃고 이겨야 될 당은 예, 한 표를 더 가지는 겁니다. 세 장당. 매 세 장당 한 표 더 가지고 한 표 빼앗기는 겁니다. 한 표 더 가지고 한 표 빼앗기는 차이는 두 표. 두 표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교적 좀 이렇게 뭐 크게 밀어도 볼 필요가 없는 데는 이렇게 여섯 표당 한 장입니다. 한 표 가져가는 거. 예. 다섯 표당 한 장. 이건 표를 지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를 지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국민들이 보시고 한국 민주주의가 60년 정도 후퇴하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걸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치 입력하는 이거 어렵지 예. 않거든요. 예. 자, 이게 지금 가장 화제가 된 종로 지역입니다. 종로군데 숫자가 2라고 되어 있죠. 이걸 3으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3이나 2나 별로 차이 없지 않겠느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잘 보십시오. 사전 당일 차이. 이걸 숫자를 만약에 그 개표 조작수를 3으로 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이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프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5%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후보는 5% 낮고 한 후보는 5% 크다면 10% 차이인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 이렇게 큰 오차를 보여버립니다. 숫자가 1 달라졌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 2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개표기는 컴퓨터나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숫자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종로구에는 모든 선거 개표기에 노트북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서버인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2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3이 아닙니다. 3이 아니고요. 3이 아니고
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이런 특성을 보이고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 오 이렇게 안 맞죠? 옆에 있는 것이 가늘하다를 그 차이가 없을수록 더 정상인데 이게 보시면은 4로 해도 조금 맞고 그 다음에 3으로 윗부분이 3으로 하면 딱 맞았더라고요. 0.3, 0.3, 0.22. 그 옆에는 0.18.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보시오. 이걸 보존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차이들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있는 차이를. 그리고 잠깐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아니고 잠깐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쪽입니다. 자, 여긴데요. 잠깐 좀 숨기기를 해서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저 1-2는 요거는 이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좀 추가를 해본 거였는데요. 자, 1후보, 2후보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오차 범위로 바뀌어 오차 범위 바뀌어. 네. 그 위에 2 한번 보시죠. 네네. 이낙연 후보. 네네네. 예. 이낙연 후보가 보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조작값이 개입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플러스 15.68 네. 사전 빼기 당일. 네. 사전에서 통합, 대패한 거죠? 네, 사전에서 대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통합당이 -14.8. 거의 당일에서는 비슷비슷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대패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두 표당 한 표를 가져가는 거죠. 네. 결국은 0.31에서 1.20이라는 것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분포가 된 네. 정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정 수치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정 수치가 네,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네, 정상이 된 겁니다. 들어갔을 걸 가정하고 이것이 조작됐다고 의심한 다음에 이 보정 수치를 넣었을 경우 이 그 아까 그 진행됐던 조작된 그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 이 정상적인 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작됐다는 이 순서를 엑셀로 정확하게 반대로 구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 수치를 착착착착 반대로 돌려서 예. 반대로 돌린 것이 지금 이렇게 역으로 교정이 이렇게 네. 조작이 됐는데 네. 이걸 역으로 해 보니까 지금 네. 100대 100으로 한 것이 지금 한 번 더 보시죠. 100대 네. 100이 된 게 네. 100대 100이 된 게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조작으로 갔다가 네. 다시 보정값이 있어 가지고 보정값이 돌아와서 보정이 된 겁니다. 네. 예. 조작이 됐다가 예. 보정값이 줘서 조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국 지역에 각각에 다 하나씩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숫자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5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5로 바꾸면 또 안 맞고요. 3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칸으로 가버렸는데요. 7로 해도 안 맞고 6으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네. 한 번 더 해보시죠. 조작을 네. 이건 이제 보정값입니다. 네, 네, 네. 보정값 이거를 4로 해도 안 맞고 그리고 뭐 8로 해도 안 맞고 7로 이렇게 하면 비슷한데 아직 안 맞고 아. 예 6으로 했을 경우에 딱 하면 하하. 정확하게 아. 이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통계학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저기 이 조작된 부분에서 많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면서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이게 어떤 그 특정 어떤 그 퍼센트지를 보이는데 그 퍼센트가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몰래 어떻게 12.5%를 넣을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 12.5라는 수치가 결과로 나왔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 아까 그 개표기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은 그 조작수가 너무 간단하게 3이냐 4냐 4냐 5냐 5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거의 오차 범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네. 결국은 격차 네. 67대 30 얼마 그, 65대 얼마 그 조작 수치가 뭐 31.574 이런 것도 아니고 뭐 2.76523 이런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3이냐 4냐 5냐 이것이 어딘가에 지금 그 선관위 어떤 그 개표되는 시스템의 어딘가에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도 이 개표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만 완벽한 완전 범죄는 마지막에 가서는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은 이런 차이를 보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더 명확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 무덤 판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아니 뭐 저는 이런 조작할 전혀 생각도 하면 안 되겠 꿈에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약간의 난수를 포함해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더 티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걸 보고 참 일도 참 어떻게 저렇게 해놨냐. 저거를 통계를 좀 톱에 있는 사람이 알았으면 저런 짓을 하겠냐. 몰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맡긴 건데 그게 저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이제 이 개표 조작수가 지역마다 지금 다 찾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조작의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저의 희망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그 방법까지도 알고자 하는 게 저의 약간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요. 이거는 뭐랄까, 이제 조작의 의심 단계를 넘어서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99.99%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엑셀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늘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학생이란 고등학생이란 중학생들한테 부탁하면은 요즘 엑셀 못하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보시면은 예,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그것이 조작됐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값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보정값을 만든 다음에 보정값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예, 정상분포 상태가 됐다. 그리고 그 보정값이란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희한하지 않고 3이냐 4냐 5냐 6이냐입니다. 세 장당 우리가 한 표를 더 빼앗을 거냐 부정한 방법을 빼앗을 거냐 네 장당 한 표를 더 빼앗을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1960년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횟수를 세보니까 60년인가 됐더구먼요. 젊은 사람들은 부정투표율은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당장이나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순서상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 개표기 중에서 개표기 그 프로세스 중에서 그 서버도 같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서버가 어떻게 뭐 그 뭐 대여 기간이 만료가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5일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 기간이 지난 거니까 또 뭐 계약을 당연히 늘리던가 하지 않을까요? 뭐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게 5월 1일이 지나면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